맥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뉴욕버거 먹방 하겠습니다. 뉴욕버거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철판 얼굴에 철판 달고 찍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데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뉴욕버거 음료수까지 해서 6,300원 나왔어요. 낮에 두골 타고 탁송 차 갖다 주는 거 두골 타고 여기 향남 와 있습니다. 향남 햄버거 콜라 그리고 간절기 가격은 6,300원입니다. 낮에 차에서 음악도 듣다가 윌라 오디오 요즘에 듣고 있습니다. 9회 뭐라고 하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책에서 오디오북에서 하는 얘기가 자영업은 하지 말라. 열 군데 열면은 아홉 군데 문 닫으니까 밥한 번 먹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강남에 있는 동생이 전화와서 컨텐츠 좀 올리라고 기다리는 그 음성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 대전인데 같이 있는 대전에 이제 대리운전이고 탑승을 하시는 분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도 나처럼 이렇게 가방 메고 1년 6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코로나 있기 전에 또 고생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루에 세 장 보셨다고 합니다. 세 장이라 하면 30만 원. 매출은 30만 원이겠죠? 그럼 30만 원 찍었으면 수시도 6만 원 제하고 소비 다 되면 한 20만 원 정도 벌었겠네요. 20만 원 초반. 제가 먹고 있는 버거는 뉴욕은 안 가봤지만 진짜 뉴욕 쓰던 거예요.
이번에 노래방 콘텐츠를 제가 새로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노래에 심취해가지고 콘텐츠를 못 올렸습니다. 톰 워커의 Just You and I 불러야되나 아니면 사랑하게 될줄 전미양인가?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그거 불러야 되나? 두 개 다 부르고 있어. 에뮬레인가? 에뮬레 어플로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녹음을 하면은 그 에코 그렇게 노래방에서 부른 그 음향이 잘 녹음이 잘 됩니다. 스튜디오라는 그 옵션 설정해가지고 부르면은 그렇게 집에서 불러도 녹음이 잘 됩니다. 세탁소에다가 정장 바지랑 면바지 기장 길이 그 조절하는 거 그걸 맡겼어요. 지금 니네 면바지 같은 그런 거 입고 있는데 엄청 언발라스해서 그래서 집에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웰라 지금 듣고 있는 오디오북을 얘기해드리면 배당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영업을 하지 말고 그 배당 주식에 그래서 미국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서 배당 주 월 그 한 달이 얼마 받으면은 그걸 받고 알바를 해가지고 좀 여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라는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급여 생활자들이 퇴직한 다음에 빚 얻어가지고 자영업 해가지고 쫄딱 망하지 말고 배당 주식에다가 투자해가지고 우량 주식에다가 투자해가지고 해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전화 주식 투자하면 전화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윌라 그리고 지금 유튜버 보고 있는데 유튜버도 보고 있는데 이만만 들리는 거 같아요.
중국 소식도 듣고 있는데 그 티벳인가? 거기에 메뚜기가 중국으로 지금 하루에 150km씩 달려가가지고 음식을 다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사람들이 기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식량 부족. 날이 더워져가지고 날이 더워지면 그 메뚜기가 더 창궐을 합니다. 코로나도 충격인데 메뚜기까지 중국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지금 오키나와인가? 그래서 지금 그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유튜브 현지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조회수도 한 50만 명? 50만 정도 찍겠던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자연재해까지 메뚜기의 지진에 이렇게 혼자라도 이렇게 수다 떠드니까 금방 시간이 가네요. 저도 제가 무슨 얘기 할지 잘 몰라요. 이제 먹고 슬슬 일해야겠어요. 저는 원래 여기 와서 이탈리안 피자 그런 신으로 된 거 얇은 거 그런 거 먹고 갈랬는데 피자집이 안 보이네요. 김밥집? 쌀국수? 햄버거? 김밥? 식당? 햄버거? 집에서 먹는 밥은 이제 장사 잘 안 돼요. 전주비빔밥은 망했네. 그래도 힘들었어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다 먹었어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안녕.아, 그리고 스카이에서 산 블루투스 이어폰을 또 잊어버렸고 조심하려고 했는데 비싼 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언젠가 잊어먹, 금방 또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4만원짜리여 가지고 이어폰은 있는데 충전 그 케이스가 없어졌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